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MM TV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제가 돌아와 봤습니다. 솔직히 제가 좀 많은 일도 있어가지고 잠깐 좀 휴식을 취했고요. 다시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오늘은 이제 숙종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할 게 많지가 않아요. 숙종은 얘기할 게 장희빈하고 이제 인현왕후의 다툼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재밌게 짤들도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준비됐는지, 자 준비됐죠? 자, 그러면 지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숙종은 업적입니다. 이 숙종의 업적이 솔직히 많지 않아요. 일단 숙종이 제일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일단 숙종은 그 위에 현종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현종의 적장자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 같고요. 그래서 숙종이 이제 그나마 가장 오랫동안 왕 위에 있으면서 업적도 좀 남긴 최초의 적장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보죠. 우리나라 첫 번째 적장자가 누구였죠? 그렇죠. 바로 문종이었습니다. 자, 근데 문종은 일단 빨리 죽었죠. 그리고 단종도 빨리 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냐? 바로 이제 예종인데, 예종도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안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가서 다음이 이제 현종이 될 텐데, 현종도 빨리 죽습니다. 적장제가 우리나라에 몇 명이 없어요, 조선에. 그래서 최초의 가장 왕위에 오래 있었던 적장자가 숙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숙종의 두 가지 업적 보면요. 첫 번째는 붕당 정치를 줄이면서, 자, 붕당 정치를 줄이게 하면서 자신의 왕가를 강화시켰던 게 환국 정치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선조 시대부터, 선조 강의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붕당 정치가 뭐죠? 자, 이거 붕당 정치가 뭔지 모르시면 안 됩니다. 자, 3초 안에 말씀하세요. 1, 2, 3. 자, 땡입니다. 자, 여러분들 꼭 답을 말씀하셨기를 바라고요. 붕당 정치를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우리 동이 있고 서인이 있습니다. 이게 선조시대 때 대립이에요. 자, 근데 이 동인과 서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남북서 이렇게 나뉘는데, 이 북인은 광해군 때 끝나요. 왜냐하면 광해군이 북인을 지지했지만 광해군이 죽으면서 이제 북인이 완전히 다 몰락을 당하게 되고, 남인대 서인의 정치가 이제 숙종시대 때 둘이서 대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서인에서 제일 유명했던 신하는 우왕 송시열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남인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남인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없긴 하지만, 이 선조시대 때 남인 중에 대표적인 한 명이 바로 류성룡입니다. 류성룡이 남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숙종은 환국 정치, 제가 말씀드렸죠. 환국 정치를 통해서 민생 안정과 경제 발전을 시켰는데요. 자, 근데 숙종의 안타까운 점이 하나가 제가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숙종 시대 때는 병이, 전염병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시 통계를 보면 숙종 시대 때 천연두로 죽은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로 이 숙종 시대가 힘든 상황이었고, 특히 숙종 시대 때는 가뭄이 굉장히 잦아서 농민들의 좀 힘듦도 많았고, 전염병도 많이 돌면서 숙종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됐죠? 이해한 척 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네, 우리 이번 강의에서 키포인트는 장희빈입니다. 이 장희빈이 누구인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희빈은요, 이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한 줄 정리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조선 왕조 궁녀 출신으로 왕비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여인이다. 이렇게 짧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제가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장희빈은 이름이 장씨, 희빈 장씨예요. 그래서 희빈은 여자들 후궁에서 후궁보다 윗단계에 있는 그 여러분들 혹시 그 여러분들 그 왕의 부인이 두 명이 있어요. 정실 부인이 있고 그다음에 후궁이 있습니다. 자, 정실 부인은 최고 위에 있고 그 밑에 희빈이고 그 밑에 후궁입니다. 그래서 장희빈은 이제 궁녀 출신이었는데, 이제 숙종이 많이 이제 이게 야사예요. 숙종이 많이 이렇게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궁궐을 돌아다녀야죠. 돌아다니다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미모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미모 때문에 희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왕비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 장희빈은 궁녀에서 후궁이 되고 희빈이 되고 왕비까지 올라간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비유하자면 원경왕후 민씨가 저는 떠오르네요. 요즘에 KBS 대하드라마로 태종 이방원이 하던데 그거 좀 전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원경왕후 민씨도 정말 대단한 여장부인데 장희빈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대단한 여장부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 이 말밖에 안 나오겠죠. 장희빈은 대박이다. 자, 그래서 이제 점점 시작됩니다. 뭐가요? 싸움이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두 가지가 모두 다른 붕당들이 다 당하는 거예요. 이 기사환국이라는 게 먼저 나옵니다. 기사환국은 서인이 장희빈이 이제 인현왕후가 왕비고 장희빈은 그 밑에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누가 먼저 아들을 낳느냐 이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장희빈이 먼저 낳은 거예요, 아들을. 그래서 숙종이 이 장희빈이 낳은 아들을 세자로 정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당연히 서인은 반대해야죠. 왜냐면 우리 편이 인현왕후가 아직 20대고 그러면 아직 낳을 수 있는데 왜 벌써 세자를 정하냐? 정실 부인의 아직 아들이 남아있다,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해요. 근데 이 서인을 모조리 내쫓습니다. 이 약간 숙종도 좀 고집이 있고 이것도 숙종의 하나 전략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 서인을 모조리 몰아낸 다음에 이 갑술왕궁을 보세요. 갑술왕궁은 또 남인이 모조리 내쫓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서인을 한번 내쫓아서 남인이 권력을 맛을 느끼는 모습을 보이니까 남인을 또 모조리 내쫓고 이것도 제 생각엔 하나의 숙종의 전략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조리 내쫓고요. 자, 이때 야, 장희빈이 진짜 여장부예요. 왕비가 됩니다. 당시 인현 왕후도 친가로 외가로 쫓겨나요. 그래서 장희빈이 왕비가 됩니다.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궁녀였던 애가 자 왕비까지 단 몇 년 만에 왕비가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안 되죠. 자, 다음에 이제 갑술왕국입니다. 갑술왕국. 남인이 이제 인현왕후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인현왕후를 아예 배제를 시켜버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인이 완전 모조리 내쫓습니다. 이게 숙종은 마음이 오락가락하나 봐요. 서인 남인에게 권력을 주게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남인이 권력의 맛을 느끼니까 서인에게 바로 또 권력을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단하죠. 그래서 당시에 왕후 장씨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름이 좀 이상한데 왕후 장씨는 결국은 장희빈으로 강등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무호사화, 잡자사화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거하고 기사환국, 갑술환국은 좀 다르죠? 왜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호사화는 사화라는 것은 이게 분당이 당시엔 없었어요. 분당이 없을 때는 사화라고 했고 갑술환국, 환국은 붕당이 있을 때 나온 이런 완전히 내쫓는 이런 큰 사건이다. 나라의 중대한 사건이 환국, 붕당이 있을 때는 환국, 사화는 붕당이 없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얼굴 제가 좀 잘못 잡은 것 같긴 한데 좀 정말 지긋지긋하죠. 이 남인하고 서인의 대립, 그리고 인현왕후하고 장희빈의 대립 정말로 너무 마음 너무 지긋지긋합니다. 마지막 싸움입니다. 자, 1701년 인현왕후가 사망을 합니다. 자, 근데 이때 숙종이 인현왕후를 굉장히 슬프대요. 슬퍼하면서 왜 벌써 죽냐고 막 이랬대요. 근데 이때 궁녀였던 이거는 야사입니다. 이거는 정사가 아니고 야사예요. 이때 궁녀였던 숙빈 최씨 이 사람 이 숙빈 최씨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도 궁녀였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낳은 아들이 있죠. 이 아들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영조입니다. 이 영조를 숙빈 최씨가 낳는 거예요. 그리고 장희빈이 아까 낳은 아들은 경종이 됩니다. 숙종의 적장자죠. 경종.
20대 왕입니다. 자, 그래서 이따 2년하고 사망하고 이때 궁녀였던 숙빈 최씨가 이제 막 꺼리래요. 왜냐면 장희빈이 사당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안 했죠. 자, 숙종은 이제 사당으로 가봤겠죠. 뭔가를 하고 있다. 근데 장희빈이 인연왕후의 초상화에 화살을 쏘고 있다는 것을 목격을 하고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KBS 옛날 대하 드라마인 장희빈 좀 밑에 나중 얘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당황했어요.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이 사약을 대박.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그 일사 고향 쪽에 가면 그 능이 있어요. 많은 왕들의 능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숙종이 있고 그 옆에 옆에는 항상 왕비의 무덤이 있거든요. 이 왕비의 무덤에 누가 있을까요? 인현왕후가 있습니다. 인현왕후의 무덤이 있고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장희빈의 무덤은 저기 경기도에 있었어요. 근데 경기도에서 공사를 해요. 공사를 해가지고 도로 공사 때문에 그걸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옮길까 하다가 그 옆에 장희빈의 묘를 따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삼각관계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어서도 저승에서도 네, 같이 가게 되는 이런 정말 사람의 운은 이렇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오랜만에 강의를 해서 좀 떨리긴 했는데 여러분들 많이 좋은 마음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랜만에 갑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이제 다음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